안녕하세요, 만두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AA 마이너라는 그 앱에 이용을 해서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채굴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앱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앱이 뭐냐면은 바로 마이너 게이트 모바일 마이너라는 어플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 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뜨고요. 마이너 게이트 모바일 마이너. 기본적으로 저번에 그 제가 올려드렸던 AA 그 마이너 사용했을 때 가입해야 됐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앱은 먼저 소개를 하지 않고 AA 마이너를 먼저 소개를 드렸냐 하면은 AA 마이너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은 마이너 게이트 소개니까 마이너 게이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인터페이스가 훨씬 좀 깔끔해요, AA보다는.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는 AA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요. 사인업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허용. 뭐 이메일 넣고 패스워드 넣으면 가입이 쉽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는 했으니까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셔야죠. 로그인 같은 경우는 shm chgm 됐고, 패스워드가 이제 마이너 게이트에 있는 패스워드인데요. 이 부분은 가입했을 때 쓰셨던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완료.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필. 잠깐만요. 됐습니다. 일카여 요 퍼포먼스 미드 드로우. 보이시나요? 이거는 뭐 보안 강화하기 위해서 뭐 추가라는 건데 그냥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우리 핀 코드 이용하잖아요. 그거 이제 뭐 이용할 때 입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입력해 보죠. 네, 두 번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로그인이 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어 풀 스트릭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채굴 가능한 그런 비트코인들이랑 지금 풀을 조금 보여주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채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모네로라고 있죠. 이게 비트코인, 전자화폐 중에 한 종류인데, 이 중에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채굴하시면 됩니다. 별로 없죠. AA보다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앱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 혼톤 코인을 좀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을 한번 해볼까요? 20 정도 나오네요. 노트 4인데 제가 회사에서 노트 3로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노트 3는 한10 정도 나오네요.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핸드폰 싹 다 모아서 핸드폰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미디움으로 해보죠. 얼마나 올라가나? 1 올라가네요. 1도 아닌가? 자, 이제 하이로 넘어가 봅니다. 하이로 넘어가면은 리소스를 다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절대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져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아 앱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건 보이시죠? 하지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느려집니다. 아 클릭 됐고 네 우선 로우로 돌려놓고 제가 이 마이너 게이트에서 제공하는 앱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채굴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앱을 껐어요. 껐습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건 안 죽죠.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멈춘 상태에서 앱을 다시 종료를 하고 다시 재채굴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건 또 되네. 재채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채굴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뭐 인터넷 신호가 잘 끊긴다든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채굴이 잠깐 일시적으로 멈췄을 때 재채굴로 연결된 후 재채굴이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코인 수도 적고 그리고 앱이 조금 불안정한지 정지하고 나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재채굴을 하고 싶을 때 재채굴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재부팅을 해줘야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얘는 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해서 이 마이너 게이트 앱은 쓰지 않습니다. 단 이 AA 마이너를 사용하고 있죠. 인터페이스가 솔직히 좀 굳이고 조금 이상해 보여도 확실히 심플하면서 되게 괜찮아요. 보면은 클릭 수 있는 채굴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까 그 마이너 게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이 안 됩니다. 채굴 한번 한다고 보면은 비트코인 바이 클라우드 마이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핸드폰에서 마이닝 하지 말고 그런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PC방 같은 데서 그 PC방에서 PC방 그만두고 이제 채굴장 운영하듯이 채굴장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캘 수도 있지만 리소스 캘 수 있는 그런 PC 하드웨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AA 같은 경우는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굴해 볼까요?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거는 여기는 비밀번호 물어보지도 않아요. 시작. 그러면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코인을 채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둡니다. 어차피 남는 폰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둬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램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비트코인이 안 켜지네 지금. 뭐 문제 있나? 다시 해볼까? 저는 그런 연유로 이 상태를 유지를 해놓은 채 이렇게 두고 채굴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얘는 되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이너 게이트의 채굴 앱과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AA 마이너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우 리스크에 로우 리턴을 바라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시세 글로벌적으로 시세 파악하는 거랑 그리고 트랜잭션을 송금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